파스카 법칙에 대해서 사실 오해들이 좀 있어요. 물론 이제 처음 하는 사람은 처음이라고 생각하고 들으면 됩니다. 현재 여기에 유체가 들어있어. 야, 같은 유체라면 수면 높이는 반드시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같을 수밖에 없다고 했었다. 멈추는 유체 정력학을 얘기하는 것이야. 근데 여기에서 요 면적이 S고 요 면적을 ES를 하자. 뭐 거기는 책에는 A라고 돼 있나요? A라 하고 요거 EA라 하자. 그럼 현재 요 위에는 무슨 압력이 작용하고 있어요? 대기압이죠? 여기도 뭐겠습니까? 대기압이죠? 그러면 여기랑 여기랑 압력이 똑같으니까 면적비가 1대2잖니? 그럼 힘의 비는 몇대 몇이 나와야 돼요? 그쵸? 1대2가 나와야 돼요. 여기서 갑자기 쓸데없는 보존 생각해가지고 1대2, 뭔가 반비례, 2대1. 그러면 안 돼. 그잘 걸린다. 면적비가 바로 무슨 비가 돼야 된다? 힘의 비가 돼야 된다. 왜? 압력이 어떠니까? 같으니까. 이게 파스카 법칙이 아니야. 이게 파스카 법칙이 아니고, 파스카 법칙이란 이 안에 있는데, 그것 때문에 최종적 결론이 이렇게 나왔단 얘기예요. 현재, 여기 밀도를 로라고 하자 이거지. 그러면 여기 압력이 이거랑 같을까? 아니지. 여기는 H1이라면 여기는 P0 더하기 로지 H1. 그 다음 여기는 P0 더하기 로지 H2. 여기는 P0 더하기 로지 H3. 또르르르. 같은 깊이. 여기는 P0 더하기 로지 H3. 또르르르. 여기는 P0 더하기 로지 H2. 또르르르. 여기는 P0 더하기 로지 H1. 여기는 P0. 자, 지금 현재 파스카 법칙은 뭐냐면 유체 표면에 압력을 가하게 되면 이 압력은 어느 지점이건 같은 크기가 그대로 전달되고 있네. 살아있네. 이게 파스카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한번 처음에 가했던 압력이 전달되는 과정에서 갔다가 아니라 여기 압력, 여기는 갔다가 아니라 전달되는 과정에서 이 압력은 그대로 살아있네. 그래서 결론으로 같아졌네. 라는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첫 줄에 그 정의가 써 있죠. 비압축성 유체. 일단 뜨기를 언나천하. 비압축성 유체란 말은 압력 가했을 때 밀도가 변하거나 그러지 않는 뜻입니다. 비압축성 유체의 표면에 압력 가할 때 모든 점에 같은 크기의 압력이 전달. 커다랗게 세모천하. 전달이란 말이 중요한 거예요. 그 그러니까 자꾸 이제 이장처럼 먹어서 파스카 법칙 얘기를 하는데 이건 어디까지 장치의 이름, 나중에 얘기하는 유압식 장치일 뿐이고 요 안에서 파스카 법칙이 들어있다는 거고 실제 파스카 법칙은 이런 거예요. 이런 유체가 있었을 때 내가 여기다 압력 가했다. 그럼 이 압력은 어느 지점이건 간에 같은 크기 압력이 전달되고 있어가 파스카 법칙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전달이 중요한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목이 말라서 일단 물을 마신 거야. 자, 지금 구멍 뚫었어요. 알 거야. 내가 이거 빼면은 물 나올까 안 나올까? 안 나와? 응? 왜? 무슨 기압이에요? 대기압이죠. 공기량이 이만큼밖에 없죠. 로지 H가 있지. 대기압 엄청 크겠지. 대기압의 힘인 겁니다, 이게. 그랬는데 여기서 어이구야. 누르면 안 되고 뚜껑을 열면 갑자기 물이 나와. 이게 수도꼭지야. 왜 열면은 나올까? 여는 순간에 바로 닫아놓고 열면은 뭐가 이제 추가가 되겠어? 공기통하면서 대기압이 추가가 되고 대기압 더하기 로지 H 대기압 얘가 이기지. 그래서 나오게 되는 거야. 나중에 이제 베르누이까지 해서 이게 문제화 됩니다. 이거 문제화 돼요. 분명히 모의고사 같은데 내가 만들 거야. 봐, 이번에는. 자, 이러고 계속 놔둘게요. 그러면 물줄기가 그만하자. 물줄기 어떻게 될까? 더 약해지겠지. 왜 물줄 약해질까? 로지 H가 점점 어떻게 되니까? 작아지니까. 그렇지. 일단 대기압과 압력 관계를 봤어. 이번에는 자 봐. 눌렀더니 오! 나갑니다. 오! 오! 자 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여러분 다시 까봐 지금 못했는데 잡아. 내가 여길 누르건 여길 누르건 여길 누르건 어디를 누르든 간에 어디 놀라기는 어디를 눌러도 여기를 어디를 눌러도 나가는 건 어떻다는 거예요?
똑같다라는 거야. 이게 파스카 법칙이야 사실은. 알겠습니까? 어느 지점에 유체의 표면 어디에다 내가 압력을 주든 간에 그 압력은 항상 그대로 전달되고 있어. 이걸 우리가 파스카 법칙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 전달되는 의미가 들어있기 때문에 여기랑 여기랑 압력 같다는 말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알겠죠?